국제공항에서 일본에 이어 베트남 다낭을 잇는 부정기편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국제편과 국내편이 속속 취항하면서 올겨울 관광 특수가 기대됩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16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양양과 베트남 다낭을 왕복하는 179석 규모의 부정기편이 운항합니다. 동남아 지역 노선을 취항한 건 양양공항이 개항한 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해외여행 갈때 가게 되면 이제 김포에서나 인천공항 갈때 3시간 넘게 걸려서 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1시간도 안 걸리고 집이 강릉이라서 좀 많이 가까워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양양공항을 오가는 일본 기타큐슈 노선도 내년부터는 주 3회로 증편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제 노선이 다변화되면서 겨울방학을 이용한 관광 특수가 기대됩니다. 특히 국내선인 김해 노선은 주 7회, 제주 노선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 운항하고 있어 부산, 제주와의 교차 관광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양양공항의 노선 다변화에 맞춰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리라고 믿겨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겨울철 손님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는 중국과 러시아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도 신규 취항하는 등 노선을 한층 다변화할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